1위는 역시 아, 뭐 아, 다들 아시겠죠? 뭐야? 세 글자입니다. 어? 이 복을 입으신 분들은 한국분이야. 다 아실 겁니다. 예. 하나, 둘, 셋. 등산복. 예, 등산복이 뭐냐? 이거 1위입니다. 등산복 이거 1위입니다. 여 홍사과님이 예. 외국인들이 늘 물어봅니다. 한국은 온통 산이니? 집은 높은 곳에 있니? 영국 친구가 등산복 입은 사람을 보면 너희 나라 사람이다 라고 아는 척을 했습니다. 아유, 아. 등산복에 이게 좀 길들여지면 진짜 다른 옷은 또 불편해서 네, 못 입어요. 기능성에다가 네. 가볍고 그러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그런데 이제 외국분들이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네팔에 제가 갔을 때 해를 보기 위해서 트레킹을 가잖아요. 그러면 다 이렇게 외국분들은 청바지에 그냥 이렇게 운동화 같은 걸 신고 이렇게 오세요. 근데 이제 거기서 정말 한국분들은 등산 양말, 그렇죠. 등산화, 그래야죠. 폴대 두 개. 네, 폴대 두 개 등산 모자. 예, 예, 예. 네, 그렇게 오시는데 진짜 그 다들 되게 높은 산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인 줄 알아요, 한국분들이. 아. 그리고 실제로 유럽에 있는 유명한 등산 브랜드의 집중 공략 국가가 대한민국이래요. 아. 네. 제가 공항에서 한번 봤는데 어떤 어머님이 제발 좀 부끄러우니까 비행기 탈 때 등산복 좀 입지 마라 남편한테 등산복 좀 입지 마라 그러니까 남편분이 당하다가 비행기 타면 높은 데 올라가잖아 본인도 가슴께서도 너무 하실 말씀이 없으시니까 높은 데 가니까 입지 그렇게 막 싸우시더라고요 아, 그리고 어르신들은 그게 더하는 게 어머니나 아버지나 산에 갔다 오신 날은 항상 시무룩해 계세요 왜 그러시냐 그러면 에휴, 누구네는 뭐가 뭐 있어 스틱을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한 개인데 그냥 나무작대기로 하면 되지 이렇게 거기에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네. 전부 다 이거 패션에 대한 거를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니까 저희 어머니도 항상 오버해서 좀 얘기하세요 저번에 아이고 나 혼자 운동화 신고 갔더니 돌 잘못 밟아갖고 운동화 바닥이 여 앞으로 왔다 이러면서 그런 게 말이 되겠다 바닥이 뒤틀려야 발 신발이 앞창이 뒤에 있더라 어떻게 바닥이 이렇게 와요 이게 잘못 운동하는 기간에도 앞창이 그럼 안 사줄 수가 없어 아유 사주리고 좋습니다 여기서 기타 네.